부탁이 계셔서 저는 2,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정 목사님은 뉴욕 총신대 강의, 총신대학교 강의 때 제가 알게 됐어요. 또 사모님 되시는 김사라 목사님도 따로 알게 됐는데 전신대한신학교가 안양대학교인데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안양대학교 교육음악과 신학부 교육음악과 일기생 졸업인데요. 야간부는 오래됐지만은 이 저 김사라 목사님은 35 정도 돼가지고 많아 그러셨어요.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나란히 졸업하자마자 공부한 격이 됐습니다. 그래, 오늘은 제가 2, 3분 방 조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조사는 간단하게 할수록 더 좋습니다. 제가 조사에 대한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여기 앉으신 모든 분 다 장담할 수 없이 천국 갈 자신이 없는 분들입니다. 자격조차 없고 썩어질 인생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썩은 것을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은 욕되지 않고 영화로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것으로 심었지만은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공로로 애씀으로 노력으로 힘쓰고 세운 일로 인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사를 대신하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말씀으로 조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아, 네.